자, 줄 갑니다. 줄. 이청준. 여기 있다 이청아. 여기 있다 이청아. 어? 경윤이 닮았다. 자, 간다. 자, 줄에 개가 먼저 선. 자세한 설명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송현정 선생님이 줄 내용을 했고 이 줄이 뭐지? 그럼 줄? 벌써 또 줄 딱 나오면 뭐야 이거 의미? 뭐야 이거? 예술이야 예술? 그 예술이 뭐야? 아, 글 안 읽어봤어? 빨리 읽어봐 빨리. 자, 줄 광대 부자야. 줄 광대가 뭐죠 이거?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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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타기. 이 줄타기가 야 니네 이거 줄타기가 왜 이거 예술일까?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거? 죽습니다.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쵸? 이게 누구가 이게? 이게 허노인입니다. 아니야. 아들도 있죠. 아니야. 허노인도 있고 손자. 허온도 있고 손자 손자 손자. 아들이 아들. 아들. 그죠? 아들. 그리고 여기 누구 있어? 광대. 여인이 있어. 여인 있고 이걸 보는 트럼펫이 있고 트럼펫이 왜 있을까? 이것도 예술이야 예술 예술인 예술인 얘는 전달자고 이 트럼펫 전달자 이걸 이 당시에 봤던 사람 목격한 사람 목격자고 이걸 또 누가 들어 누구한테 얘기해? 나 기자 어? 이 구조 알겠니? 그릴래? 그려봐 그럴 아, 그래 그래 그려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허노인의 예술관이 뭘까? 줄타기지. 줄타기하면 뭐가 되는 줄 아니 여기서? 이게 그 예술이 우리가 너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술 생각하는 예술이 우리 말해서 그림, 뭐 음악, 시만 있는 게 아닌 거야. 이 줄타기도 예술 범주에 들어가. 그럴 때 허노인의 그러면 줄타기를 통한 예술관이 뭘까? 줄을 탈 때는 빠지면 떨어지면 안 되지. 떨어지지 않는 방법 뭐라고 그래? 땅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지. 그리고 시각과 청각, 즉 눈과 귀를 닫아야 한다고 그래. 엥? 엥이 아니라 왜 해야지? 왜? 웽? 그 답이 뭘까? 무슨 예술을 하거나 집중을 할 때는 눈과 청각이 뭘까? 다른 어떤 감각에 의존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신경을 분산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올라가 떨어질 때 뭐야 이게? 눈과 청각이 아니라 온전히 균형 감각을 통해서 정신 일도 해가지고 가야지만이 안 떨어진다라는 게 허노인의 예술관이고 줄타기 예술관인 거야. 그거를 아들인 허운한테 전수했겠지. 그런데 허운은 줄을 타다가 뭐가 돼? 누굴 봐? 여인. 여인을 봐, 여인을. 이럴 수가. 여인을 봤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허노인의 예술관과는 벌써 뭘 어겼어? 시각 어긴 거야. 이 여인이 뭘 줄까 허운한테? 꽃 선물을 줘. 그 허운은 그걸 무슨 의미로 받아들였어?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와. 즉 인간적 감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두 명의 예술관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꽃을 준 이유는 사랑해서 준 거야? 아니면 허운의 예술이 멋있어서 준 거에 대한 착각을 했는데 허우는 나중에 떨어져 죽어. 왜 떨어져 죽을까? 이미 나는 감각에 너무 빠져버린 거야. 그 중에서 최고의 감각이 뭐야? 사랑. 사랑, 오, 저런다. 사랑이라는 인생사 있는 감각에 눈을 흐트인 거지. 이건 현실이거든. 이해되니? 이렇게 사랑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시각 감각에 의심을 뺏기면 허노인이 얘기했던 뭐가 안 되는 거야? 줄타기가 안 되고 떨어져 죽을 것이며 진정한 예술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이청준의 줄이야를
트럼펫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3대 인물형이 나와. 인물형 누굴까? 허노인, 두 번째 허운, 세 번째 나. 허노인 어떤 인물이라고? 예술관. 절대 감각에 의존해서 안 되고 감각에 눈을 팔려서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의 땅을 쳐다보서 안 되는 현실을 보지 말고 저 이상적인 걸 보라는 허노인. 허우는 그거 중간에 중간자야. 얘는 중간자. 뭐야? 예술도 따르지만 현실에 뭐 하는 사람이야? 집착. 현실에 유혹. 현실적인 거에 발목 잡힌. 사이에서 뭐 하는 사람일까? 갈등하는 인물형. 이게 누구야? 이게 다? 다 우리지. 우리. 아, 너희 아예 이상한 예술은 아예 없나? 그럼 너희는 3번인 거야. 그럼 나는 누굴까? 이 둘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무감각한 한 그냥 현대인인 거야.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는 거지. 어떤 부류? 진짜 예술원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술과 현실에서의 중간적인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리고 너희처럼 그냥 현실 속세에 매몰된 현대인. 세 가지 인물형을 다 얘기한 게 줄. 이 개괄 설명 알겠니? 자, 줄광대 부자니까 아버지 아들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 그럼 진정한 삶의 가치는 뭐니? 자, 이대에 걸친 줄광대 삶을 통해 우리 삶에서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 자, 외부 이야기에서 나를 노출하는 건 그래서 액자라는 거야. 액자. 왜 액자지 이거? 여기 누구 있는 거야? 나지. 여기 누구 있는 거야? 여기는 허부자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둘 다 있는 애가 누구야? 둘 다 있는 애는 트럼펫이겠지. 트럼펫 안 애가 얘기하고 이 안에도 트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구성이다? 자, 이런 거를 또 의식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내부의 계속 인물들의 삶과 대조되는 위치에서 그들의 삶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한다. 나는 타성적으로 무기력히 살아간 현대인을 대변한다. 이거야. 그의 아들은 나가 이런 소중한 정신을 보여주는. 둘 다 소중한 정신. 여기는 뭐야? 여기는 정신이 아예 정신력이 없는 장인정신. 예수가 고귀한 정신세계. 하루하루 무이면 삶과 쾌락만 좋은 현대인. 그럼 선생님 어디 있겠니? 아니야. 선생님은 국어 이해력이 나의 줄타기야. 저 이해력. 이해력이, 그러니까 나한테 줄타기는 이해력이야. 이해력 향상. 그런데 시각과 청각을 좀 이용해도 하지. 뭐라고? 줄에서는 이게 예술원 얘기야. 이게 무아지경. 현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절대 이겨. 이거 나 헌어인 죽은데야. 읽으면 금방 알아 이거는. 자, 보자. 자, 1인칭 시점. 이거 시점 바뀌는 거 알아야 된다. 1인칭 시점. 액자 나왔다는 거. 시점 알겠니? 여기 보자, 여기. 여기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거니까 내용은 거기 있단다. 자, 액자 소리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회상적 있고요. 외부 이야기. 현대시 내부 이야기. 그러니까 1940년대 말인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이건 뭐 기억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혜원이 듣고 있니? 아, 혜연이 듣고 있니? 네. 여기 무슨 시점? 안에는 전작시. 이해할 수 있지, 채민아? 이런 구성이라는 거야. 장인 정신. 자, 누가 무기력한 인물을 삶은 대조적인 거지?
나.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니? 뒤에 또 다른 걸로 있어, 얘들아. 그냥 설명 이 정도면 되지? 나머지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용. 그럼. 출광되니까 줄에서 죽어야지. 딴 데서 죽으면 치욱이라는 거야. 그럼 난 어디서 죽어야 되니, 그러면? 난이 자리에서 죽어야지, 이 자리에서. 이제 수업하다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어, 장인 정신이지. 강사로서. 어, 나중에 선생님, 어, 선생님 안 움직여요. 이거 보자. 나의 가치관의 변화는 부족했고요 하다가 이야기 듣고 아름다웠고 자기네 대한 반성하게 된다라는 거, 대조였다라는 거. 어, 승천. 네. 자, 트럼펫. 요거 다 볼 수 있지, 얘들아, 이런 거? Yeah. 설명하면 되겠지? 어, 마치겠습니다. 안녕.